꽉찬 방송. 내용은 꽉 차지 않은. 하지만 앞으로 채워나갈 방송.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뭐 오늘 눈치채셨겠지만 저희들 복장을 보면 안타까운 소식을 전하게 됐습니다. 네. 혁신의 아이콘 애플전 CEO이신 스티브 잡스께서 미국 날짜로 10월 5일 타계하셨습니다. 네. 아, 너무 빨리 가셨죠? 56살이신데. 네. 네, 그럼 잠시 어떻게 살아오시고 어떤 제품들을 저희들한테 주고 가셨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제가 자료 화면을 준비했습니다. 네, 안타깝게도 저희들한테 선물해주신 아이패드2로 보여드리게 됐습니다. 참 안타깝긴 합니다. 네, 그럼 네. 자료 화면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애플은 76년에 창업했습니다. 창업한 다음 애플1을 출시했죠. 네. PC 시장을 개척한 겁니다. 참 대단하신 분이죠. 이런 타자기 같은 제품이 오늘날의 애플로까지 이어질 거라고 이 당시에 과연 누가 생각을 했을까요? 그렇죠. 상상할 수가 없었죠. 네. 네. 그래서 혁신의 대명사라고 늘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새로운 모험을 또 시작했죠. 그러면서 네. 내놓게 됐죠. 84년 맞나요? 랩장 네. 네. 맥킨토시가 이때 출시되었는데요. 네. 제가 또 자료 화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이 제품을 통해서 국내 개발자분들이라든가, 네, 애플키드가 양산되고, 그분들이 이 PC 시장에 뛰어들면서 프로그램도 배우고, 지금까지 기초가 된 거죠. 전 세계 많은 개발자들도 이 제품을 통해서 컴퓨터에 빠져들었다고 합니다. 아, 근데 안타깝게도 1년 후, 85년에 애플에서 나오죠. 근데 자발적으로 나온 게 아니라 이사회에서 퇴출되는 수모를 겪게 됩니다. 그 당시 스티브 잡스의 그 퇴사를 두고 콜라 먹었다. 우리나라 말로 물 먹었다라는 네,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 사연은 어떤 거죠? 아, 뭐 이제 운영 방식에 좀 차이가 있었겠죠. 잡스가 회사를 운영하려는 것과 자기가 데려왔던 전 펩시에서 스카우트했던 존 스칼라 그 양반과 회사 운영, 조직 관리 이런 게 많이 차이가 충돌이 있었나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사회가 네. 잡스 미안해 그러면서 존 스칼라의 손을 들어줬고 버림을 받은 거죠. 이때 많이 충격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군요. 네. 그러면서 12년간 외유 아닌 외유를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나와서도 가만히 있었던 건 아닙니다. 넥스트 컴퓨터를 창업했고 픽사를 또 루카스 필름을 통해서 인수했죠. 이 픽사 전까지는 거의 월트 디즈니가 애니메이션계를 네 했는데 또 진짜 3D 네. 관련된 컨텐츠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스튜디오, 그런 인력. 애플 못지않게 그렇죠. 스티브 잡스께서 세상에 남긴 하나의 그렇죠. 선물이죠. 혁신의 사례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근데 여전히 관심을 가질 건 컨텐츠에 관심이 많았던 분이죠. 네. 네. 그러면서 97년에 복귀하게 됩니다. 복귀 애플이 많이 힘들었거든요. 그러면서 98년 복귀 후 첫 작품 아이맥을 내놓습니다. 아, 사람들이 기절했습니다, 진짜. 여러분, 아직도 PC 쓰실 때 보면 본체하고 모니터 이렇게 떨어져 있거든요. 근데 이거 보십시오.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 나이났을 때 그 충격적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제품이 나올 수 있을까? 마치 현재 아이패드는 이 아이맥을 압축해 놓은 듯한. 그렇죠. 그럼? 점점 뒤를 네. 깎고 나서 이렇게 쫙 눌렀더니 아이패드가 되는 스타일일 수도 있죠. 네. 네. 그럼 이걸로 끝났냐? 아닙니다. 2011년에 이 컨텐츠 비즈니스의 룰을 바꿔버린 MP3 플레이어, 아이팟과 또 음원들을 이 기기들한테 옮길 수 있는 아이튠이라는 소프트웨어를 출시합니다. 아, 대단한 제품이죠.까지만 하더라도 컨텐츠와 관련된 이제 디바이스는 하드웨어를 판매하는 그런 그렇죠. 비즈니스. 아, 이게 참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상당히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나라 업체들이 MP3 플레이어 시장을 석권하고 있었고 애플에서 플레이어 내놓는다고 할 때 다 비웃었습니다. 안 될 거다. 근데 웬걸요. 지금 애플이 이 시장을 다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시간이 흐릅니다. 이 다음에 무슨 제품이 나왔을까? 네. 여러분. 짠. 죄송합니다. 실수하셨네요. 네. 2007년 아이폰이 출시됩니다. 아, 참 대단한 분이죠. 루머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진짜 이 시장에 들어오는 거 아니야.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아이폰이 출시됐을 때 전 세계에서 성과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한국에 들어온 2009년 12월에 출시된 국내 선보인 아이폰 3GS 이게 대박을 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가속도가 붙게 된 거죠. 아 이때 발표하실 때만 해도 멋졌죠. 네 참 뭐 야유이긴 했지만 네. 이렇게 급하게 가질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스티브 잡스는 혁신의 아이콘이면서 또 프레젠테이션의 귀재로 네. 많이들 알려져 있죠. 네. 여러 사람이 흉내냈다가 험악골 당했습니다. 국내 모 기업 회장님께서도 네. 흉내를 한번 냈다가 네. 망신 아니 망신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이걸로 끄셨냐? 그게 아닙니다. 또 3년의 흐른 시간 짠 네. 또 다른 제품 아무도 성공하지 못할 거다 라고 했지만 아이패드를 들고 나옵니다. 근데 더 아이러니한 거는 이 아이패드의 디자인이 처음에 공개됐을 땐 애플 주가가 떨어집니다. 실망한 거죠. 아 기대했던 것보다 이상하다. 기능도 뭐 USB도 빠졌고 뭐 또 빠지고 네 다 그랬는데 가격이 공개됐습니다. 프레젠테이션 거의 끝날 쯤에 499달러부터 시작하겠다. 그 전에 태블릿들은 2000달러 넘었거든요. 아주 저렴하게 나온 거죠. 근데 여러분 이 화면 그리고 또 이 다음에 있는 이 화면 이 화면을 좀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태블릿이라는 아이패드가 갖고 있는 어떤 차별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화면입니다. 여러분 보통 PC를 보시면 PC를 대하는 태도가 책상에 앉아서 그렇죠. 작업을 하죠. 네, 대부분 그렇습니다. 뭐 노트북도 뭐 침대에서 할 수 있는데 목이 많이 아파요. 근데 네. 어디 앉아 계십니까? 소파에 네. 앉아 계시는군요. 이게 의미하는 거가 뭐냐면 소비용 첫 번째 킥입니다. 소비할 수 있는 그 손가락을 받고 마우스와 키보드 없이도 내가 뭐 메일을 보내고 그림을 손가락으로 그리고 친구하고 채팅도 하고 네 그러면서 즐기라는 거죠. 인터넷 브라우징도 하고 음악도 듣고요. 아 그런데 안타깝게 점점 병색이 완연한 게 나타났죠. 네 얼굴 살들이 점점 빠지셨습니다. 해가 바뀔 때마다 참 얼굴이 수척해지는 모습이 안타깝습니다. 네. 그건 뭐 가장 안타깝긴 한데 그래도 마지막 선물은 제가 볼 때는 iCloud와 뭐 iOS 5라는 운영체제와 클라우드라고 마지막 기조연설을 하고 가셨죠 올해. 네, 참 그렇게 많은 업적을 남기신 분이 네. 바로 2011년 네. 10월 5일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하늘나라에서도 난리가 났다라는 네, 소문이 들리는데요. 저희들은 안타까워하는데 천국에 계신 분들이 혁신가가 왔다고 해가지고 만세를 부른다는 어떤 만평 같은 것들이 쏟아지고 있죠. 네. 뭐 안타까움의 표시기는 할 겁니다. 보내고 싶지 않았는데 그만큼 위대한 인물이 돌아가신 거죠. 네. 뭐 잠시 살펴봤는데요. 뭐 이런 혁신가가 두 번 다시 나타나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건 말은 좀 안 되는 것 같고요. 전 이 뿌린 씨앗이 아주 클 거라고 봅니다. 한국에서도 이런 스티브 잡스 같은 혁신가가 꼭 나와주길. 아 그렇죠. 한국뿐만 아니라 네. 또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영감을 얻고 예, 새로운 어떤 도전의 장에 나서겠죠. 네. 뭐 그런 분들이 또 많이 나와줘야 되겠고 그게 아마 또 잡스 아저씨가 바라는 바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오늘의 얼굴이 꽉 찬 방송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엔 밝은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